네, 2016년 4월 달에 개장했습니다. 네, 만 4년 좀 넘었죠. 네. 이 코로나 전에는 한 1년에 약 20만 명 들어왔죠. 1층은 그 유럽서도 그 보기 힘든 물건들이 뭐 라디오라든가 뭐 전화기라든가 내 장난감으로 비기는데 그 장난감이 아니고 전부 그게 50년대 유럽의 라디오나 전화기들이죠. 디오라마 형식으로 많이 돼 있죠. 옛날 TV를 네, 그 속에다가 이제 피규어도 넣고 이제 보기 힘든 것들. 그러니까 그게 이제 TV가 결국은 이제 장 역할을 하는 거죠. 디오라마가 아니 굉장히 인기도 좋고 그것도 부속을 뜯어갖고 또 로봇도 만들고 거의 업사이클링 한 물건들이 많이 있죠. 제가 79년도에 운 좋게 제가 유럽을 가게 됐는데 우리나라 그 라디오들은 보통 사각거리로 되어 있는데 흡행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엄청 참 그 어떤 문화 충격을 많이 받았죠. 야 이렇게 유럽하고 한국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. 라디오하고 그런 전화기는 전시돼 있는 거는 라디오 한 200대 정도 그 다음에 전화기는 뭐 한 50개 이상 이렇게 네. 그건 이제 나머지는 다 창고에 있죠. 80년도에 그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안고 저 유럽 쪽으로 이제 수출을 했죠. 그 인형을. 그런데 저 영국 경매에서 내가 다시 그 경매를 봐갖고 다시 들고 왔어요.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안 된 건데 이제 우리나라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인형 그 수집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굉장히 탐내고 그래요. 태풍 온 후에 반포에서부터 포항 쪽으로 가서 이제 그 쓰레기 치워주고 뭐 이런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그게 쓰레기가 아니고 전부 다 보석인 거예요. 폐나무랑 부표랑 그 거물이랑 밧줄 네, 이런 것들을 수거해 와서 이제 조명서부터 이제 로봇 뭐 밑에 이제 편지함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만들었죠. 어디다 공원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아주 관광 인프라를 성화시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 우리 친구랑 자주 불렀던 추풍룡 하나 할까 합니다. 바람도 쉬어가고 구름도 자고 가는 우리 인생도 좀 쉬어가자 예, 그런 어떤 뭐 지지가 아닐까 싶네요. 구름도 자고 가는 바람도 쉬어가는 잊었고 숨이 잤어